백리향을 매수해서 엄마를 없애려고 한 사람이 있다. 근데 엄마가 그 얘기를 왜 나한테 안 하는 거지? 대체 이유가 뭘까? 너 뭐야? 왜 왔어? 저 문혁 씨랑 못 헤어집니다. 아버님 한 번만 봐주세요. 너 우리가 웃음니? 어디서 어거지야? 가 있으라면 가 있지. 문혁이 너 따라와. 어쩔 거야.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뭐? 이런 일이 또 생기면 그땐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사실 결혼을 아버지가 강제로 깰 수는 없다. 그렇지만 지금 이 결혼 무르지 않으면 너 평생 후회해. 알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 저 금복이 포기했을 때 이미 모든 선택을 끝냈어요. 어떤 여자든 의미 없습니다. 제 선택에 책임지겠습니다. 뭐? 우리가 광고 모델을? 엄마를 컨셉으로 한 제품 광고였거든. 어머, 회사에서 최종 결정 나서 우리더러 해보라고 하면 어때? 해볼래? 무조건 해야지. 은실이 네 얼굴 나가면 그 육개장사 홍보도 될 텐데 그걸 왜 안 해? 그래요 누님, 해봐요. 제 생각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어머니. 어머니 실종 스토리가 광고로 나오면 백리향한테도 압박이 될 거고요. 그래서 나도 했으면 해. 아직 최종 결정 난 거 아니니까 기다렸다 생각 좀 해보자. 결정했대요! 결정했대요! 네! 뭐가요? 황금복 씨 광고 모델이요. 예, 회장님이 최종 승인하셨대요. 그 황금복 씨랑 어머니를 광고 모델로 하기로. 진짜예요? 예, 그 간사님이 오늘 당장 황금복 씨랑 어머니 부르신다고 하던데 연락 못 받았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광고 모델 개나 소나 다 해? 황금복 씨. 네. 오늘 어머니 뵐 수 있는지 여쭤봐줘요. 이사님. 광고 모델로 서주십사 부탁드릴 거니까 자리 만들어줘요. 회장님도 참석할 거예요. 이건 아니죠. 이 중요한 시점에 광고 모델을 어떻게 저런. 백과장은 광고 촬영 서포트 책임 맡아요. 네? 뭐라고? 은실이랑 금복이가 광고 모델을 한다고. 그것도 실종 가족 스토리로. 누구 생각이야? 누구 생각이겠어? 황금복이 기획했다니까. 그래서 설마 황은실도 그걸 하겠다는 건 아니지? 할지도 모르지. 가뜩이나 우리한테 독이 잔뜩 올라있는데. 네 어머니. 너 무슨 수를 써서든 그 광고 막아. 황은실이 모델 못 서게 네가 어떻게든 막으라고.
금보가. 엄마, 이따 회장님하고 광고 촬영 때문에 뵙기로 했어. 엄마 결정한 거지? 이따 나가서 얘기하자. 금보가, 엄마 지금 회사 도착했어. 올라갈 테니까 회장님 방에서 보자. 잠깐, 얘기 좀 해. 약속 있어. 올라가야 돼. 잠깐! 잠깐이면 된다고! 네가 뭘 한다고? 광고 모델? 그 얘기야? 하지 마. 뭐? 그거 하지 말라고! 너랑 금복이 그 광고 모델 하겠다는 저희가 뭐야? 너 모르니? 금복이가 기획한 광고라던데. 실종 가족 스토리. 실종된 엄마. 그게 임원들한테 선정돼서 하게 된 거라며. 그래서 아줌마 정말 그걸 하시겠단 말이에요? 비켜. 그 대답 회장실 가서 할 거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너 나 없을 때도 이랬니? 금복이한테? 아니 더 했겠지. 니들 마음대로 안 되면 밟고 뭉개고 니 마음대로 쥐고 흔들면서. 내 말 잘 들어. 이제부터 너랑 니 딸이 우리 금복이한테 한 짓 고스란히 겪게 해줄 테니까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는 게 좋을 거야. 어떻게 됐어? 막았어? 씨도 안 먹혀. 쟤 우리 좀 죽이려고 작정한 거야. 아 빨리 와서 좀 막아봐. 김민수 대표 가족이 없다고? 네. 알아본 바는 그렇습니다. 알았어. 나가봐. 그럼 대체 김인수 대표가 찾고 있다는 가족은 누구야? 백리양한테 왜 최대주주 위임장은 넘긴 거고? 네.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과장의 서포터니까 책임지고 확실하게 해. 네. 그리고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사실 저희 회사가 여러 가지 일로 이미지가 많이 실추됐습니다. 이번 기회에 기업 광고로 기업 이미지를 올려보면 어떨까 하는데요. 어떻게? 실종된 황금복 씨 어머니를 찾는 광고 시야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거고 실제로 회장님께서 황금목 씨 어머니 찾는 일에 일조하셨습니다. 그래서? TS 대표가 10년간 어머니를 찾는 직원을 도왔다. 실화를 그대로 가져와서 회장님께서 모델로 두 분과 함께 서시는 건 어떨까 하는데요. 어때요? 글쎄요. 전 아주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회장님은 어떠신지? 글쎄, 내 생각은 꽤 괜찮은 아이디어 같은데요. 티에스는 한 가족이다. 직원과 대표가 고통도 함께 나누는 메시지를 담아서 황금복 씨 어머님 그리고 회장님 이 세 분이 마치 한 가족처럼 촬영을 하시는 겁니다. 황은철 씨, 어떻게 정말 괜찮으세요? 네, 좋습니다. 경수 씨, 지금 당장 나 좀 만나. 부탁할 게 있어. 나 지금 선양 있어. 나부터 잠깐 좀 만나. 무슨 일이? 여긴 왜 왔어, 당신이? 강 회장이랑 약속이 있어서 왔어. 뭐? 그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하게? 김 대표님.
제 집사람하고는 무슨 일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 모인 김에 다 같이 식사하시죠. 기어쿠니가 광고를 찍어? 뭐? 네 엄마랑 실종 가족 스토리? 그 광고 찍어서 무슨 짓을 하려는 건데? 너 지금 무슨 시작 부리는 거야 지금? 무슨 수작인지 모르시겠어요? 어제 집에서 뭐 없어진 거 있으셨을 텐데요. 뭐? 10억 입금자 이명철 누구한테 사주받고 우리 엄마 일본으로 데려간 거죠? 누구예요? 그 사람 누구냐고요?